환자분은 남출성 중이염 지금 만성 상태시고요. 약물요법 오랫동안 시행하셨는데 계속 재발되시고 증상 완화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티브사빕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중이염 때문에 귀 먹먹하고 귀에서 자꾸 쿵쿵 거리는 소리 난다고 하셨죠? 그 증상은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조금도 나아지신 게 없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티브사빕스 받으시면은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환자분께서 지금 앓고 계시는 삼출성 중이염은 귀의 고막 안의 공간인 이제 중이에 삼출액이라는 물이 찬 상태를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성 중이염 걸렸다가 이제 심한 염증과 통증이 찾아들면서 염증으로 인해 만들어진 액체가 이제 계속 고여 있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감기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보통은 이제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제 이관의 길이가 짧은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간혹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10살, 1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관의 길이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성숙해지면서 많이 완화되는 병이긴 한데 주로 성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에 좀 문제가 많거나 이관의 길이나 뭔가 성숙도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성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정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냥 놔두면 정말 청력에 많은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은 만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물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거예요. 오늘 환자분께 시행할 티브사빕스는 이제 환기관 삽입술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설명해서 이제 환자분이 고막에 이제 고막을 절개를 해서 그 안에 튜브를 심는 거예요. 고막에 그 튜브 환기관을 삽입을 하면 이제 그 환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이제 통하게 만들어서 안쪽에 차 있던 염증이나 물이 빠져나오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통로로 이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절대로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관 삽입술 유지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저절로
귀에서 빠져나가요. 튜브가 빠져나간 뒤에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한다 그러면 이 튜브 서비스를 한 번 더 또 받으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오늘 환자분 귀에 삽입할 튜브예요. 네, 환기관. 이거를 이제 고막에다가 삽입을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작죠? 이거를 이제 환자분 고막을 절개한 뒤에 이제 심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술을 시작해볼까요? 이 수술은 성인한테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취 역시 부분 마취로 들어갈 거고요. 마취는 마취 솜을 이제 마취약을 묻힌 솜을 환자분 귀에다가 놓고 어느 정도 마취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할게요. 보통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마취로 가능해요. 잘 안 들리시고 괜찮습니다. 마취솜 잠시 후에 빼드릴 거예요. 마취 잘 될 수 있도록 마취약 좀 솜에 조금 더 넣을게요.
수술 도중에 마취가 좀 덜 된 것 같다, 아프다 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마취는 좀 더 들어가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솜 제거할게요. 드시면 안 돼요. 소독했으니까. 자, 그럼 수술 시작할게요.
소리가 증폭돼서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평소에도 여기가 조금 더 먹먹하고 그러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염증이 여기가 상당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잠시만 기다릴게요.
마시고 하루 푹 쉬시길 권장드릴게요.